송이 눈 없고 발자국만 많네요. 조심히 다녀야 돼요. 함부로 밟고 다니면 포자가 다 녹아내리거든요. 송이는 없답니다. 어떻게 하나도 없네. 좀 아니구나. 볼록 올랐길래 혹시 송이님일까 하고 봤는데 아니네요. 너무 많이 뒤져가지고 우리 송이님은 송이다. 예, 드디어 첫 송이. 와, 누가 놔두고 가셨나 보다. 와,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송이의 송이. 와, 첫 송이. 아, 조금 작은데 괜찮네. 그래도 가자 가자. 숑. 애기 송이야, 애기 송이. 이거 뭐야? 누구 코에 붙여? 아, 진짜 이건 길가에서 송이를 발견했어요. 아, 다 폈어요 송이가. 와, 와, 우리 첫 송이. 근데 새끼 손가락만 해요. 보세요, 새끼 손가락만 해요. 아, 향 너무 좋다. 자, 새끼지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올해 능이도 보여드리고 송이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뱀 봤네. 올해 처음 뱀 봤어요. 안 볼래 했더니. 예, 너 누구니? 겁나 빠르다. 야, 굴러 떨어졌네. 야, 머리 안 다쳤니? 인사도 없이 인간에 유일목이에요. 꽃뱀. 에이, 꽃뱀아, 여기 누구 꽃을 옮겨? 꽃뱀이야, 꽃뱀. 꽃처럼 이쁘지도 않은데 왜 꽃뱀을 줬는지. 어우, 시끄럽, 깜짝 놀랐네. 제 옆에 확 지나가는 거예요. 꽃뱀이 절 꼬시려고 했나봐요. 이 못된 꽃뱀. 오늘 점심은 생라면이에요. 생라면. 배고플 때는 이게 최고 좋아요. 먹으면 배속에서 뿔거든요. 저 먼저 먹을게요. 아, 저 하나 있다, 능이. 아, 하나 발견했어요. 능이. 야, 끝물이네, 끝물. 야, 감사합니다. 일단 뱀이 나긴 해보고. 뱀 없어요. 끝내. 이렇게 해볼게요. 자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뽑았어요. 예. 어우, 괜찮다. 이 끝물이긴 하지만 조그만한 거 얘는 딸게요. 이거 색깔 이렇게 고소된 거는 이제 더 이상 못 자라요. 자, 드디어 첫 능이. 이거 덮어주고 내년에 또 보자. 라면 먹다가 하나 발견했어요. 아, 진한 흑설탕 냄새. 혹시 주위에 또 있나 하고 한번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라면도 보이네. 위에서 능이 냄새가 뭐 내려오는 거예요. 아, 드디어 여기. 이 상품 괜찮습니다. 아, 여기 하나 찾았고. 그게 여기 또 있어요. 아, 여기 좀 녹았어요. 괜찮아,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여기 또 있어요. 또 있어. 아,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데 다행히 먹을 수 있는 거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좀 늘리긴 했지만 그래도 끝능이. 자, 또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딱 끊어. 다 폈어, 다 폈어. 포지 않고 올려줘요. 자, 같은 자리에서 또 귀개를 만났어요. 이게 바로 끝능이, 끝능이. 향은 너무 좋아요. 아, 진한 흑갈색? 흑갈색 냄새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늦게 올라가지고 얼른 빨리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데 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쥐에 뱀이나 잘 봐야 돼요. 버섯 밑에 항상 까리 뜨고 있어서 항상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크다.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아주 썩진 않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일단 어차 너 들어가라. 그 다음 이거 부러뜨려. 그래야지 내년에 또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놓고 얘도 아유 다 폈네. 더 이상 못 큰 애들도 가져가야 돼요. 우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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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오, 깨질 뻔했다. 제법 괜찮아요, 이 정도면. 상품, 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냄새 너무 좋다. 항상 능이요, 끊는 게 더 맛있어요. 향이 더 진한 것 같아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기분 탓이라도 좋습니다. 글라치를또 만났어요. 여기 상태 좋다. 반가워. 너희들 여기서 만나네. 아유, 오랜만에 또 만났어요. 얘네가 여기 있으면 위치에 또 있을 것 같은데, 끈능이는요 산 정상 꼭대기는 없어요. 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항상 끈능이는 보시려면 이렇게 중하단부 거의 한 4부 능선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기 또 있네. 여기 또 있다. 여기 또 있어요, 등이. 그래, 너희들 이렇게 보여줘야 좋지. 여기 이렇게 있고요. 또 이제 살펴보니까 갈 때 발밑 한번 잘 보고, 바로 이제 또 새송이가 이렇게 나란히 있네요. 끝입니다. 여기서 사분능선 그 주위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밑에 백나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없는 것 같아요. 계세요. 뱀님, 안 계시면 좀 채취해 가겠습니다. 얘는 다 컸어요. 더 놔두다간 얘는 말라 죽어요. 포자, 밑둥 뿌리는 있던 자리 다시 묻어줄게요. 그리고, 개미도 있는데, 개미야, 너희들은 딴 데로 가라. 비가 조금 왔으면 얘네 더 컸을 텐데, 끝물입니다. 좀 큰 거, 잘 빠지네. 그 다음 능이, 아이고, 얜 실하다. 괜찮아요. 예쁘게 생겼네. 쑥 이렇게 덮어줄게요. 능이야, 그치. 여기 있어. 아유, 예쁘게 생겼다, 야, 너. 너희 둘은 부분이 좀 어떻게, 너희 부부 사이 참 좋구나.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을 애들인가 보다. 아이고, 와, 뽑혀도 같이 뽑히네. 삼진승인가, 아이고, 깜짝 놀랐네. 일단, 사이 좋은 부부. 능이 부부야.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예, 길목 이렇게 동물들이 다닌 곳을 보시면 이런 능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천천히 잘 보시면 낙엽 색깔 때문에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항상 다 걸어 다니는 그 발,
바로 1m 반경을 보세요. 막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러면 낙엽 색깔 때문에 초보분들은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늘 사람 다니던 길 길목을 많이 주로 보세요. 그러면 이런 능이들을 꼭 한두 개는 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댕댕이들 사료값 벌기 위해서 능이 채취하러 끈능이 보러 산에 올라왔어요. 수영도 못 갔고 세수도 못하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냄새 좋은 맛 좋은 능이를 발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참 두 배 되는 것 같아요. 저기 하나 있다. 저 찾았어요. 찾았다. 여기 늦게 와가지고 능이를 여기서 만나네. 또 길목 있네. 길목 너무 늦게 왔어요. 반갑다. 아이고, 여기서 오랜만에 너희를 또 만나는구나.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예전에 나 여기서 만났던 날이 간다. 너 또 안 뽑히니? 이렇게 안 뽑히니? 포자는 띄고 부러뜨리자. 그렇지, 부러뜨렸어요. 여기 놔두고. 됐어. 하나 있으면 또 있을 것 같은데. 와, 저기 있다. 와, 감사합니다, 아버지. 와, 다발렁이 또 발견했어. 와, 천천히 침착하게. 뒤에 한번 보고 갈게요.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보이시죠? 다발렁이. 와, 멀리서도 한 분이 확 보여요. 최상품이, 최상품. 끈능인데 어쩜 저기 멀리서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와, 아주 예쁘게 꽃이 피었네요. 능이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다섯. 반갑습니다, 능이님. 다 폈어요. 다 익었기 때문에 채취도 돼요. 여기도 놓을게요. 하나, 둘. 여기 다발렁이. 이건 세, 네, 다섯 개. 다섯 개, 세 개짜리 붙어 있는 겁니다. 유생. 얘는 놔둬야겠어요. 몇 년도 보자. 여섯 개. 뒷골목 태산이에요. 애도. 두 개네요. 일곱, 여덟. 넣어놓고. 배 먹겠지? 야, 단단하다. 와, 다 버린데, 이거 진짜. 이거 한 손 안 될 것 같은데? 됐다. 또 들었다. 와, 엄청 커요. 아호. 열. 열 하나, 열두 개. 열세 개. 아, 재밌다. 부러진 거, 이거 집어넣겠다. 보자. 내년에 또 보자. 여기다 16. 와, 야, 뿌리째 뽑히면 안 되는데 이거 뿌려. 집어넣어 다시. 집어넣어. 오케이. 집어넣었어요. 박수 뿌려주고. 한들에서 다발렁이 채취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향도 좋고. 얼른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어두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에 다발릉이 오늘 많이 나오네요. 뱀나 보고. 자, 다발릉이 또 발견했어요. 제가 뭐 좋은 일 많이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또 내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직 멀만해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좀만 더 늦었다면 이 예쁜 능이를 못 볼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능이 가지고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구독자님, 우리 능이 이거 보시고요. 정말 행복한 좋은 기운들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보면 항상 기운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는데 정말 진심입니다. 부러뜨려서 뜯고 있어요. 뿌리는 놔뒀다가 내년에 여기 와서 채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됐습니다. 이런 뿌리는요, 여기다가 묻어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년에 또 와서 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흙을 듬뿍 여기다 까득 해줘야 돼요. 신봤다, 신봤다. 아, 감사합니다. 또 하나. 아, 크다. 오, 올라온 게 다발릉이구나. 아유, 생들이 이제 올라온 것도 있고, 이제 올라온 것도 여기 하나 있고요. 둘, 셋, 넷. 야, 여기 다섯, 여섯이고요. 남녀 뚜루루루. 아, 여기 잡힌 역도 해야겠네요. 아, 드디어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 감사합니다. 아, 예쁘다. 얘도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얘가 좀 큰데요. 뽑아볼게요. 뽑아. 아, 뽑았습니다. 끝났어요. 괜찮은 거 또 하나 했고요. 얘들은 다 여기에 다 큰 거라 얘는 이대로 가져갈게요. 아유, 맛있겠다. 자, 또 한번 터치했습니다. 눈이 또 골라치 또 만났어요. 제가 아까 여기 지나던 자리인데 여기 못 보았나봐요. 와우나 세상에. 여기 능이 하나 또 발견했고요. 아, 그 밑에 또 있어요. 저 밑에. 아, 세상에. 아이고, 이 작년에 했던 자리 그 위치 그대로 났네요. 어머나, 대박. 다발릉이. 저 옆에 또 있네. 또 있어. 여기도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아, 애들 여기서 아까 캤던 자리인데 여기 못 보고 지나갔네요. 세상에. 아, 정말 어이가 없어요. 아까 지나간 자리인데 얘네를 못 보고 지나갔나 봐요. 와, 세상에. 한번 이거 또 있나 한번 볼게요. 확실히 참 그 1m 옆에를 못 보고 지나간 자리인데. 아, 어떡해. 세상에. 그 옆에 계속 있었네. 제 말씀대로 항상 1m 간격으로 잘 봐야 돼요. 얼른 채취해 들어가겠습니다. 가방이 꽉 찼어요. 얘는 가방 꽉 차가지고 두 군데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꽉 찼고 나머지 여기다 넣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작은 것부터 채취하겠습니다. 뱀이나 없나 확인 잘 하고요. 두 개 잡고요. 우리, 오! 무슨 못 붙는 소리 나네. 아, 그 밑에 또 하나 있구나. 이렇게 끊어버려. 버섯만 채취해 가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다는 마음으로 채취해 가야 돼요. 그런데, 마귀에 많은 데는, 뱀이나 잘 봐야 돼요. 왜냐면 향버섯이라고 불렀어요. 능이버섯을 예전엔.
항인 안 돼서 산 버섯인데 이추에 날파리나 벌레들이 많이 곤충들이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뱀이 그걸 잡아먹으려고 버섯을 베는데 숨어있어요. 아니 이 안에 들어가든가 또 이 밑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쑤셔봐야 돼. 그리고 버섯도 한 번씩 때려줘야 돼. 벌레 나가라고. 너무 세게 때리면 부러집니다. 이거 너무 하나씩 뽑아도 되나? 너무 큰데? 와 쉽다. 가위를 안 가졌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렇게 뽑아보겠습니다. 뿌리는 놔둬야죠. 아차, 아, 못 뽑았다 못 뽑았다. 와 한 송이 그 자리에서 한 10가닥 되는 능이를 채취했어요. 능이가 저만 채취해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영상으로 좋은 기운을 전해드리는 산골남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예쁘다. 어쩜 끈능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또 보자. 또 잘 덮어주고요. 가지고 가겠습니다. 금세 꽉 찼네. 금세 한 자리에서 꽉 찼어요. 두 가방이 꽉 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죠? 와 뿌리가 단단해. 최상급이다 이거. 뿌리 너무 단단해. 박혀가지고요. 채취한 것도 이득이겠어요. 보통 일 아닌데 이거. 하나 뺐습니다. 이게 최상품이야. 근데 이쪽이 조금 부러지긴 했는데 아쉽지만 먹히는 것보다 낫죠. 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자 또 하나 채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까지 채취했어요. 포장을 다시 심어놓고요. 벌레 제 얼굴만한 겁니다. 엄청 크죠? 최상품 특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500g 나올 것 같은데 무게 엄청나요. 근데 가방이 두 개 다 꽉 차가지고 걸쳐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나머지 못 가져갈 줄 알았는데 다 찢었어요. 찢어서 넣었어요. 있어 있어. 역시 저 밑에 있으면 그게 집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 가벌레니 바시끝. 야 엄청나다. 와 세상에 감사합니다. 얘 있으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 집 어딘가. 침착하게 돼 침착하게. 우와 세상에 집도 있어 있어 있어. 일단 나무를 꽂아놓고요. 잠깐 하나 옆에 이렇게 던져놓고 또 있어 또 있어. 와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 저에게 이런 선물을 이럴 줄 알았으면 가방 큰 거 가져올 걸. 와 여기 보세요 구독자님. 와 여기 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고. 와 이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뭔 일이지. 여기 있으면 또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지체할 시간 아닌데. 큰일 났네. 가방이 없는데. 이거 얘는 놓고 가야 되나? 어떡하죠? 일단 빨리 채취해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놓고 놓고 내일 와서 가져가야겠다. 가방 가져와서 가져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 저에게 이런 선물을 이런 날도 있네요. 산골남자 감사합니다. 와, 무겁다. 이거 하나만 해도 몇백 그램 나오겠다. 엄청나. 와 포자 좀 떼야겠다.
않고 흥분했어요. 산골 남자가. 아, 이게 바위에 눌렸구나. 내가 잘 캐줄게. 어, 크다. 여기다 놓고. 해주고요. 그 옆에 가서 또 여기도 데려갈게요. 뱀을 잘 두고. 엄마 가긴 했어. 능이가 이제 시작이에요. 9월이 안 났던 애들이 지금 나왔어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9월에 비가 많이 와서 10월이 돼야 얘네들이 많이 나오겠다 싶었거든요. 그럼 9월에 왔던 사람들은 10월에 채취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채취했습니다. 제 예상이 경험대로 10월이 와야지 채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뿌리는 묻어주겠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됐습니다. 자,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세상에, 저에게 이런 날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와, 세상에. 한 자리에서 지금 이만큼 캤어요. 한 자리에서 1kg 넘을 것 같아요. 아, 양이. 얘만 해도 무게가 엄청나요. 와, 멋지죠? 구독자님. 얘네가 있으면 분명히 또 주위에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이는 것만 우선 빨리 담도록 할게요. 날씨가 지금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빨리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담을 가방이 없는데? 꾸겨 넣어야겠네? 어쩔 수 없다. 아, 어쩔 수 없어요. 아. 와, 아침 일어나니까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저희 샘은 아직 얼진 않았어요, 다행히. 야, 눈이 그냥, 어우, 밤새 눈이 많이 내렸어요. 얼마나 내렸는지, 아유, 여기저기 눈이 쌓였습니다. 아, 저희 산에는요, 하얀 눈이 저희 산을 옷을 입었어요. 잘 잤죠? 그래야 오빠가 이따 맛있는 거 줄게. 따뜻한 거 먹자. 왜 나와 있어? 근데 추운데. 장독대에는 눈이 이렇게 또 쌓였어요. 아, 장독대에 눈이 다 쌓였네. 어제 김장해야 되는데 눈이 벌써 왔어요. 어쩜 좋아? 와, 눈이 쌓여가지고 걱정입니다. 고민이네요. 아, 다행히 물은 얼진 않았어요. 저희 사시사철 물이 줄줄줄줄 잘 내려옵니다. 전기세가 없어요. 누진세? 아, 그런 거 없어요. 눈에 털하겠다. 얍! 눈 봐. 얍! 혼자 이러고 놀아요, 석굴 남자는요. 와, 저것도 털자. 우리 엄마 또 눈 맞으시면 안 되니? 눈을 털어놔야지. 야! 오! 눈이 옵니다! 아차가. 눈이 펄펄 옵니다. 펄펄, 와! 눈이 내려옵니다. 막눈이 내려옵니다. 와, 겁나게 내려오네. 잠새 안녕. 굿모닝. 아침 먹고 오늘도 하루도 새롭게 시작해보자. 산골 남자. 와, 드디어 첫눈이 왔습니다. 산골 남자. 산골 남자.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벌써 왔대요.
구독자님, 눈 못 보신 우리 경상도 우리 구독자님들 계실 것 같아서 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 손시러워요. 으아, 뽀도득. 소리 들려드릴게요. 와, 와, 눈 봐, 눈. 와, 눈. 그거 왜 자꾸 풀리려고 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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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풀러, 또 풀러, 또 풀러, 또 풀러, 또 풀러. 야, 야. 어떻게 돼? 야, 너 진짜 이거 너 선생님이 계속 하라고 했단 말이야. 얘 풀는 방법 알아요. 기가 막히게 푸르네. 아, 너 어떻게 자꾸 산화집은 아닌데 인두가. 아, 얘 진짜 몇 번 해줘도요 한 100번은 빼는 것 같아요. 에이, 모르겠다. 에이.